네, MD500 2부 시작합니다. 네. 자, 보스 MD500이죠. 자, 얘 500에 대한 시리즈를 잠깐 얘기할게요. 보스 시리즈 500 시리즈가 있는데 DD500이 있어요. 딜레이죠? 딜레이. 네. DD500. 똑같이 생겼어요? 예.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MD500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RV500이 있어요. 리볼브 500인가요? 네, 리볼브 500이죠. 리볼브 500도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500 시리즈를 이제 딜레이랑 모듈레이션이랑 리버브랑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진짜 모든 공간감과 예, 그렇죠. 네, 이런 사운드 메이킹을 하는데 너무 좋죠. 정말 스탠다드한 사운드 중에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죠. 500 시리즈가. 네. 가격도 비싸긴 하고 예, 그렇게 해서 150만원, 200만원 정도가 되죠. 예, 네. 뭐 그쪽 계열은 끝난 거니까. 끝난 거죠. 예. 그냥 거기에 이제 진짜 훌륭한 드라이버 하나 먹이면 네, 이제 진짜 끝이죠. EQ랑. 그래서 보통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세션맨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보통 가요 세션 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저 개괄적으로 안에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뭐를 하나 찍어서 들어가 보죠. 아, 그럴까요? 여기 코러스로 들어갈 거야? 코러스 좋죠. 근데 사실 그러면 이걸 안 찍어도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에디스로 들어가면요. 아. 이거 밸류 버튼도 있어요. 밸류 버튼도 있고. 예. 네. 에디스로 들어가면요. 네. 여기에 이제 패치 에디트 할 수 있고요. 컨트롤. 네. 그리고 예, 어사인 그리고 시스템 미디 뭐 벌크. 네, 벌크 덤프가 덤프. 있고요. 팩토리 리셋까지 있어요. 패프를 리셋 하시면 바로 다 리셋이 되고요. 여긴 PC 맵이라고 있어서 따로 이제 미디로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미디도 있고 시스템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을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이제 탭이나 컨트롤. 뭘 할 거냐? 여기 탭 컨트롤. 예. 네. 탭? 여기 예, 예. 얘를 여기서 불러낸 거죠, 뭐. 탭으로 할 거냐, 리셋 버튼으로 갈 거냐, 모먼트 버튼으로 갈 거냐. 막 이렇게 네. 뱅크업, 백앤다운 이 탭 템포에 대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 1? 네. 컨트롤 1에 대한 펑션이 나와요. 네. 네, 테이프하고 리셋 뭐 이것도 따, 이거 따로 딱, 있어요. 딱, 네. 하고 익스프레션 펑션도 따로 있어서 이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하면 나가면 걔한테 어사인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탭 컨트롤 이제 하면은 패치로 할 거냐 시스템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네. 컨트롤 1, 2에 대한 프리퍼레이션도 네. 있고요. 프리퍼런스도 있고요. 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엑시트로 나가면요. 네. 이제 어사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사인 온오프. 네, 온오프로 이제 싱크 모드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잘 안 쓰죠. 네. 그냥 이 그, 있는 지정된 네, 값으로 관계 낮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을 크게 만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어사인 것들이 보스의 특징이에요. 오타쿠적인 예, 느낌이라는 예.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뭐 이 코라스면 코라스 일을 크게 만들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시스템으로 가면요. 네. 이제 이 컨트라스트가 이제 9으로 좀 밝게 했어요. 예, 밝기가 돼요. 예, 좀 밝기. 너무 밝다. 한 11? 10 정도로 네.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서트 루프 이제 4CM으로 루프 돌릴 때 얘 루프를 사용할 거냐에 대한 지금은 안 쓰니까 오프고 네 인풋 아웃풋 아니고 대신 루프로 사용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뱅크 그리고 모드 아이고 아니야 예. 아니야 오프 할 거야. 네. 예. 그리고 뱅크 모드는 이제 이미디에 즉각적으로 뱅크 모드 할 거냐면 조금 기다릴 거냐 뭐 이런 거 되어 있고요. 뱅크하고 뱅크 근데 내려가면요 다른 것도 다 내려가면요 이제 노브 락도 있어요. 안 먹게? 예, 안 먹게 그냥 락킹 그게, 걸어놓는 거죠. 그게 뭔? 뭔 소용이야? 그게 뭔 소용이야? 그쵸? 안 만지면 되지. 안 만질 건데 네. 해놓고 네 그리고 아니 이거 밟다가 그걸 고개를 숙여갖고 그걸 만질 사람이 있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에 바이패스 보면요 네. 버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네 이제 트루로도 바꿀 수 있고. 트루 바이패스로도 되고. 네. 그리고 더 내려가면요. 여기에 풋스위치 모드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 풋스위치에 대한 모드를 하는 건데 지금 노멀로 돼 있잖아요. 예. 얘 컨트롤이고 탭이고 예, AB에 대한 예. 온오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요. 이렇게 ABC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아, C까지? 네. ABC로 나눌 수 있고 아, 이제 ABC로 이제 풋스위치 하나로 이제 다 바꿀 수 있고요. 예. 그리고 AB랑
시뮬레이션. 시뮬로. 아, 그러면 AB, AB랑 CD,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AB로 나눠지지. 그리고 이제 스위치 모드랑 이제 다운업으로, 얘는 이제 뱅크 다운업. 온업으로. 근데 AB에다 시뮬로 하면요, 얘가 두 가지의 모드로 작동을 하고. 스테레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엑시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모드가 바뀌어요. 그럼 아하. 두 개의 모드를 한 번에 보면서 이야. 우리가 한 번에, 그러니까 되게 더 보는 게 쉽죠. 이게 그러네. 아니고 하나의 화면이었을 때는요, B를 누르면 B로 화면이 바뀌고요, A를 A로 누르면 A로 누르면 화면이 A로 바뀌고. 근데 지금은 이거는 두 개를 설정했을 때 어떤 값이 설정되는지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스테레오 아웃을 뽑았을 때도 내가 어떤 걸 지정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A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좀 얘를 이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내리면요, B가 돼요. 어허 그러면 이 B에 대한 게 뎁스가 바뀌는 거고요. 어허 또 다시 위로 올려서 A로 하면요, A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요. 반응 그래서 지금 A로 되어 있으니까 A에서 바꾸세요. 이 내가 오버톤으로 하든 뭐 하든 뒤에 A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A에 대한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로터리로 A를 해볼게요. 이렇게 로또 하고요. B는요, B로 내려서 B를 가면요, B는 그냥 코러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A가 켜져, 로터리 켜져, B도 켜면요, 코러스랑 로터리가 같이 켜요. 야, 이거 좋다. 야, 이게 좋네.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개의 모듈레이션을 한 번에 쓸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이유가 만약에 코러스 이펙터가 있고 네네. 로터리 이펙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두개 동시에 밟은 거랑 다른 소리예요. 맞아요. 서로 코러스를 가고 거기를 투로해서 로터리로 로터리로 또그 코러스까지 로터리가 되니까 그러면 그 지저분해. 뭉겨져가지고 이게 같이 못 지금 써요. 못 써요. 근데 이거는 싹 숨겨져. 따로 따로. 섞은 거야. 와. 그러니까 이게 병렬 연결로 간 거예요. 이 소리가 죽어도 못 내거든요. 깔끔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저희가 스테레오로 해놓은 거 아니고 지금 팬더에 계속 연결을 해서 지금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겁나게 이쁘다 소리. 여기에서 저희가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로터리에서 패스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슬로우로 슬로우로 바꾸고 바꾸고. 드라이브를 오. 잔나비가 생각이 나네요, 계속. 잔나비 그잘 보세요. 가로 열고 앤디 오백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나라라는 밤이야. 진짜 좋다. 네, 지금 마이킹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 진짜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오우, 진짜 좋아. 진짜 그럼 좋아요. 또 우리 또뭐딴거 하나 네, 딴 섞어볼까? 거 섞어볼까요? 지금 그럼 써는 건데. A에다 A에다가, 오버톤으로 한번 가고요. B에다가 B에다가, 로터리 아닌가? 페이저? 페이저. 좋다. 해봐요. 진짜 해봐요. 천재적이십니다. 페이저를 스피드를 좀 빠르게. 스피드를 빠르게. 네, 페이저 스피드를 빠르게. 스피드를 빠르게. 그럼 그걸 돌리면 돼요, 그냥. 네. 됐다. 야, 이거. 되게 좋네요. 좋다, 이거 진짜 좋다. 되게 좋네요. 이게 한 60만 원 받을 만하네. 네. 이게 뭐. 이게 보통 너무 비싸다 이게 아니라 이 값을 너무 하니까
이 기능이 이게 90이네, 이게. 네. 소리 깨끗한 건 10이고 그쵸. 이 섞일 때 어떻게 잘 섞이냐? 근데 거기에 진짜 섞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하나의 앰프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도 너무 좋지만 양쪽으로 스테레오로 연결하면요. 그 공간감이 얼마나 좋을까? 한쪽에는 로터리 나오고 한쪽엔 코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가 막힐 것 사용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같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쪽은 이제 이펙터 하나 더 연결해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다 같이 걸어가지고 뭐 가면은 하나. 또뭐딴거뭐 없나? 다른 거저 그럼 A에다가요 비브라토를 하나 걸고요. B에다가 디멘션 걸까요? 오케이. 지금 레드가 켜져 있어요. 꺼볼까요? 아, 어떻게 이렇게 사운드 깔끔하지? 레드락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와, 사운드 메이킹 장난 아니다. 아니, 보통 저희가 솔로잉이나 기타에 대한 그 기타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딜레이 걸고, 그쵸? 맞아. 뭐 리버브는 그냥 이건 걸어놓고, 뭐야? 그리고 딜레이로 이제 좀 뭔가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 그게 이건 아니라 그냥 뭐야? 모듈레이션 쓰면은 맞아. 개성 있는 사운드, 내 사운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딜레이는 뭐 언제 봤다고 그랬어. 딜레이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 뭐 쓸래면 그리고 쓰겠지만 너무 깔끔하죠? 이게 깔끔해 갖고 아우 이거 뭐. 아, 이거 좋다. 아, 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꺼도 얘 그럼 B가 꺼지고요. 그럼 A가 꺼지고요. 어우, 좋다, 이거 진짜. 진짜 좋죠. 그리고 이렇게 템포로 빠르게. 그리고 해놓고 이제 세이브를 하려면요. 여기 두개 눌러주시면 세이브가 오. 되고요. 여기 한번더 눌러주시면 네, 해서 에딧을 누르면 세이브가 됩니다. 끝. 야, 좋다. 네. 그리고 아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도 이제 팩토리 세팅을 할 거면 이제 에디 들어가 드라이브로 가지고요. 쭉 내리시면 네, 이제 이걸로 쭉 내리면요. 여기 팩토리 리셋. 리셋이라고 있네요. 여기 에디 누르고 이게 엔터 버튼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에디 누르면서 오케이. 오케이. 슈어. 오케이. 예. 하면은 이제 팩토리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깔끔하죠? 아, 이거 좋다. 보통 이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이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 프리셋도 되게 많아서 뱅크 업다운이 이렇게 돼요. 혹시 누구신가요? 이건 그러네. 뱅크 업이고, 오. 얘는 뱅크 다운이고, 다운이고. 네. 오. 이런 식으로 해서 뱅크를 다 이제 비어 있으니까 뱅크에 대해서 자기가 지정을 해서 그 뱅크로 들어가면 그 이제 한 바로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개 내지 세개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갖고 댕긴다면 네. 이건 뭐 왕이네, 왕. 끝이죠. 끝이에요. 그냥 모듈레이션의 끝. 그냥 그 무대의 제왕이네. 네, 사운드 메이킹 완전 끝났죠. 와. 이게 너무 좋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만 돌려도 쓸만한데 다 네. 그걸 섞어 놓으니.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비브라토랑 뭐 로타리랑 섞으시면 그 큰일 납니다. 그냥 꾹꾹이로 섞으시면. 원래는 예, 그냥 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은 로터리에다가 다시 비브라토를 하니까 완전 뭉개져요. 그렇죠. 원래 그 직렬로 이렇게 예, 하면 뭉그러져서 절대로 못 쓰고요. 그렇게는. 와, 너무 좋죠. 예. 장난 아니네요. 한 주평 주시죠. 야, 이거 우와, 너무 좋다. 우와. 한 주평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싸다. 어, 비싼데 싸네. 예, 싸요. 비싼 싸다. 걸 가지고 싸다 하시니. 예. 와우. 이펙터계 캐비어? 캐비어. 네, 진짜. 최고. 최고네. 네. 진짜. 캐비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뭔가 고급진 음식을 네. 생각하다가 네, 네. 그냥 캐비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그렇죠. 네. 뭐 캐비어 뭐 다 좋죠. 네. 이거 진짜 안 비싼 거예요. 안 비쌉니다. 네. 안 비싸요. 캐비어 네, 네. 먹을만 합니다. 예. 네. 뭐 최신 멀티팩터 이런 거 몇십만 원 주고 사느니 이걸 쟁여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왜냐면 이게 진짜 꽤 오래돼가지고 아 이게 뭐 픽셀이 뭐 어쩌나 저쩌나 했는데 네. 사운드 딱 들어보니까 네. 생각이 또 완전 달라졌어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와 갖고 그래서 싶... 이름이 보스인가 봐? 왕인가 봐? 사장님이야 보스, 사장님. 그러니까 가끔 보스에서 가끔 이런 게 나오죠. 네. 정말 보스 중에 보스. 네. 아 이거 참 이거는 부러워. 가격을 떠나서 우리가 진짜 가성비나 가격을 떠나서 몇 대? 몇? 9. 와. 이런 드려요. 이거는 야 이런 와. 보물이 있네요. 진짜요. 예. 네, 너무 좋네요. 자, 오늘 보스와 함께 봤고요. 제 여러 가지의 그 모듈레이션의 모든 것들을 다 넣었는데도 사운드도 진짜 그 정석 중에 정석. 진짜 끝판왕이었고요. 우리 계속 500 시리즈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우리가 안 한 게 아, 예전에 500 시리즈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죠. 아는 게 하나 나왔으면 이제 계속 500 시리즈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뭔가 네. 그냥 드라이브도 500 나왔으면 좋겠네요. 좋겠네. 드라이브 두 개 한번 섞어보게. 거의 뭐 폭파하겠죠. 네. 네. 자, 500과 함께 했고요. 되게 기분 좋은 사운드와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도 있고 네. 그리고 날씨도 환절기인데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